나도 좀 알면 안 되나? 형이 혼자 그렇게 아파야 될 일이 뭐지? 해장국 끓이세요? 형님, 동철이 무슨 일 있는지 통 감 안 잡히시죠? 그놈 속이 그렇게 뒤집힐 일이면 예산 일은 아닌데. 대체 뭔 일일까요? 해장국 시켰구먼. 내일 모레가 동욱이 생일이다. 잊지 마라. 예? 일 맹글지 말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렸어. 네 동생 생일날마다 무슨 일이 났어. 아, 언니. 동철아. 형. 뭔 일인지. 지 혼자 사귀고 싶은 일이 있겠지. 형. 아, 무슨 일이야? 나도 좀 알자. 도대체 무슨 일인데 혼자서 사귀는 거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전 형이 나 대신 방어범 죄를 덮어쓰고 떠나던 날이 기억이 나네. 동우가, 우리 모두 이 집안을 떠나선 안 돼. 한 발짝도 떠나선 안 돼. 알겠어? 알았어. 형이 집을 떠나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 형. 잊지 마, 형. 형은 나한테 아버지인 거. 야야, 저 국회장님 오셨어. 야, 국회장이라니요? 아, 어이 나가봐, 아주 급한 일인 게벼. 어이 나와.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린 통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가? 동철아, 어젯밤에 당했다. 당하다니요? 영랑이 걔가 끌려가 버렸어. 끌려가다니요? 어딜 끌려갔다는 겁니까?
안 돼요. 국회장님,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은 안 됩니다. 동과. 형. 검사가 아니라 형 동생으로서 하는 말이야. 형이 카지노에서 한다는 일이 아직도 검은 조직과 싸우는 일이야? 이 검사 같은 말이라도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회장님. 형, 지금이라도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게 어때? 이동우. 동철아, 그만 갈란다. 아니, 대체 뭔 일이야? 식전 대바람부터. 예? 동철아, 네가 속을 끓이던 일이 이 일이요? 어이, 그 자네 동생 그 이 검사 말이야. 그 형한테 함부로 대하는구만. 예? 에이씨. 어떻게 된 겁니까? 영란 아가씨 풀어주는 조건으로 회장님과 동철 씨 두 분 중 한 사람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마카로 끌고 가서 죽은 망원형 앞에서 처단을 하겠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못 잔 건 아는 게구나. 너 청와대에 올라가 봐야겠다. 이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뭐냐? 성역은 없다죠. 그런데 성역이 단 하나 있지? 있죠. 그런데 네가 왜 그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 사람이 휘두르는 권력이 자유당 시대 이기분 국회의장 못지않더라고요. 모든 고급 정보를 독식하고요. 군 장성들한테 충성서약까지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아, 혜린아! 모든 언론들이 입을 다문다고 한세일보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한세일보의 개혁이지에 박수를 보내는 독자들을 생각하셔야죠. 아무튼 당사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올라가 봐라. 어머나, 본인 직접 연락을 했어요? 혜린을 만나겠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어머니? 대단하지. 리틀 뭐라고들 야단인데. 혜린아, 적당히 해라. 그 친구가 벼르는 언론 개혁 의지 불붙이는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언론도 개혁돼야 할 게 있으면 해야죠. 혜린아!